할렐루야.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열왕기상 13장을 읽고 나서 묵상하면 더욱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의를 다실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지니는 것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넘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을 지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곧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세우기 위해 감독까지 던 인물에 불과했지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열 지파의 신임을 얻어 북이스라엘 왕조를 탄생시킨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왕위가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비교하여 지리적 숫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통 왕조가 아닌 것과 종교국가 이스라엘에게서 제사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종교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 산당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변형한 절기를 또한 만들고 심지어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지파에서 제사장을 기용함으로 제사를 대단히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까지 없이 지리산 가까운 단과 베델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앞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제사장 유사 절기는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히려 편리한 점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편리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많은 백성의 지지와 단단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찾아와 그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제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교회 리더들이 또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또 중직자들이 젊은 이 성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든다라면 교회 안에 젊은 이 여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빌려서 교회에서 행하지는 이 실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교회 안에 명상센터를 만들고 퇴임 명상을 만들고 뭐 여자들 살 빼는 거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들고 댄스 모임을 만들고 꽃꽂이 모임을 만들고 영어 회화 모임을 만들고 등등 물론 그 개중에는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많은 문화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라면 TM 명상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골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그 교회를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교회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화센터 문화생활이 아닌 성경 공부와 찬양과 기도, 선교, 구제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에 부합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운 금송아지처럼 그도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무너진 전례가 많음에도 성도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종교적 편의에 의한 나의 만족은 예배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치 시내산에 주신 두 돌판처럼 거칠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른 성도는 말씀을 품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본문이 여로보암은 예배에 실패했고 삶도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노선지자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은 레위인을 제외한 일반인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규례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북이스라엘 종교 집단은 종교 권력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이러한 사람들로 변질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어느 성도가 사업하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목사에게 선교헌금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와 그를 따라온 여성도들은 다 피라미드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는 이를 모른 척합니다. 순식간에 3개월 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다단계 사업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70명이 나가 한순간에 30명이 나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업성이 없으면 그 리더들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쪽 노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거짓을 꾸며댑니다. 마침내 그를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도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바른 판단과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을 합니다. 물질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도구화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부모로, 사회인으로, 친구로 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도구, 즉 켈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놓지 못했던 노선지자와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면서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영화와 영광과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 악행을 보고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고 보았으며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의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자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기에 그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금식을 명령합니다. 어떤 회의에도 넘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들려준 거짓 노선지자의 회의에 이 사람은 넘어가고 말았고 사자에게 목숨을 잃는 그는 잃고 그는 길가에 나뒹구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결코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인류는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을 또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노선지자의 말에 유혹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우위에 두지 못해서 그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모두가 이단으로 인해서 사이비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사이비, 이단,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쳐왔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만 더욱 힘써 분별하고 경계할 것은 우리 개개인 내면에 숨어있는 이 사이비성, 기독교 유사성, 이단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때로는 다양한 명분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속에 숨은 이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적 이단, 이걸 분별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매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벽을 만나고 우리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도 벽을 계단으로 찢어진 가슴 틈에 꽃을 심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로보암과 노 선지자와 아들들,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하니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말씀을 따르도록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도구로 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